보통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올랐었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0.8% 상승한 2,44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고 또 지난주 우리가 설 연휴로 쉬는 동안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에 건설과 화학, 조선업종의 강세가 나타난 것이 어제장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했는데요. 3% 이상 오르면서 870선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시가총액 1위와 2위에 올라와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바이오 섹터를 전반적으로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잠시 뒤 분위기와 함께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을 거고요.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장중에 6%나 급등했던 현대건설을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었지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하루 만에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유가 반등에 따른 낙폭과대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 이제 건설 종목에서 좀 종목을 찾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같은 컨셉으로 찾되 이제 유가 더 민감할 수 있는 이제 포스코 대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대우 포스코 계열사죠.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이제 우수한 실적이 실적으로 마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CEO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CEO 간담회에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5천억으로 이제 CEO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은 작년 대비 약 25%의 성장을 기대하는 그런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30년에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도 같이 밝히셨는데요. 매출액 40조 원에 영업이익 1조 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플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투자자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제 작년에 주당 배당금을 500원을 이제 배당 공시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25% 추가적인 성장과 또 그 외 영업 외적인 그런 비용들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아마 올해는 배당금이 좀 의미 있게 늘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배당 관련 배당 성장주로서도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1년 내내 역배열의 모습 속에서 최근에 유가의 상승세를 통해서 역배열을 좀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또 1월 달에는 또 유가가 또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1선 가파르게 상승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21선에 조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오늘 밤에도 미국 시장도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어제 같은 상승을 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장중에 계속해서 보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이 될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일단 매수가는 어제 종가로 잡아봤지만 오늘 장중에 좀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때가 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을 돌파하는 27,000원 정도, 손절 라인은 1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포스코 대우였고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사람도 주식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적중률 높은 투자 이지훈.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이지훈 FA 팀장 오셨고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을 해봐야겠죠.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이다 하시면 구팻말을 드실 겁니다. 자, 먼저 롯데케미칼을 볼 텐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3%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실적 호재의 효과가 이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인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긍정적으로 의견이 일치가 됐고요. 이지훈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8일부터 배당금 상향 소식과 사상 최대 실적 발표와 함께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당사는 4분기 유가 급등과 이제 환율 하락, 그리고 비수기 수요 약세, 그리고 전기 보수와 일회성 비용 등의 대내외적 좀 불리한 영업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7,144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한 주당 현금 배당금은 1,500원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전년도 이제 4,000원보다 좀 대폭 상향된 배당금이고요. 이후에도 좀 단계적으로 이제 배당금이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7,91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0% 이상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월 16일 춘절 이전에 석유화학 시황이 좀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3월에는 성수기 시즌 진입이라는 점까지 고려해본다면 이번 1분기 실적 역시 기대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케미칼은 두 분이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의 주가가 어제 종가 기준 8%나 급락을 보였는데요. 기술 수출한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중단 소식에 급락이 있었고 증권사들도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예,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굿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도의적으로 한미약품이 그렇게 썩 나이스한 대응을 한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시골에 내려가야 되는데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고 시간에 이제 한가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실질적으로 명절 이후에 이제 시장이 열리고 나서 시장에서 흐름을 봤더니 전일 저가나 12% 정도까지 빠졌다가 일단 외국인 기관 쪽 매수 가 좀 들어오면서 종가는 이제 8.5%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그 예전에 릴리랑 그 이전에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제약바이오의 스타트를 끊었었던 게 이제 한미 약품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기술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 노이즈가 끼면서 주가가 거의 한 3분의 1 토막까지 이제 났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입장에서 시장 상황에서 어제 같은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하락 폭은 충분히 그 이슈를 반영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받아도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두 차례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도 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이제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이제 생긴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가격대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 약품에 대한 악재가 다른 바이오 섹터로 번지지는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 반면에 오늘 부정적인 의견 주신 이지훈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이제 한미 약품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죠. 폐암 치료제 판권 반환에 따라서 18% 이상의 주가 하락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만큼 18% 이상의 주가 하락은 좀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미 두 차례 경험을 했고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은 좀 낮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중 대부분이 실패할 것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전반에 대한 우려감 확산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지만 좀 이러한 부정적인 센티먼트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시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유럽 증시는 일제히 약세가 나왔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가증권 시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코스피 시장입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1.2% 4거래일 만에 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오늘 추가적으로 1%대 더 하락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이틀째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1% 조정이고 SK하이닉스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입니다. 0.5% 빠지면서 지금 1위, 2위 종목이 모두 약세로 출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빨간불을 켜면서 0.2%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어제 보합으로 마감이 됐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우리나라 대형 철강 업체들은 미국 수출 비중이 이미 낮아진 상태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KB금융이나 LG화학, 네이버 등은 약세 출발입니다.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내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48% 하락한 2431로 출발이 됐는데 5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인 거고요. 코스닥도 지금 사흘 만에 약세인데 어제보다 0.27% 하락하며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어제보다 0.29%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어제 8%나 급등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은 소폭 밀리고 있고 신라젠 역시 0.5% 조정인데 뭐 어제 10% 올랐던 거에 비하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항암 치료제인 팩사백의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는 소식에 신라젠은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보였었죠. 중국 시장 고성장 기대감에 메디톡스 어제 5% 급등이었는데 오늘은 1.5% 정도 차실현 매물을 막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까요? 예,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일제히 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는 모두 상승이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오네요. 셀트리온 제약이 1% 조정이고 티슈진도 1%, 로엔까지 1% 정도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가질 겁니다.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눌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종목 공개할 거고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 종목이 있으시거든요. 함께 살펴보시죠. 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들을 선별해봤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크린앤사이언스고요. 지금 5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준 팀장님의 삼화전기도 있으시지요. 12월 19일에 추천해 주신 이후로 지금 9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세 자릿수 수익률이 날 것 같은데요.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 김영철 팀장님의 추천주부터 다시 한번 리뷰 듣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일단은 그 한파가 지나갔기 때문에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12월 달에 말씀드린 이후에 한번 슈팅이 나와서 21,000원대까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나서 21,000원대에서 다시 한 17,000원대까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뭐 열 종목 중에서도 뭐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는 많이 올라와서 횡보 구간에 있고 다시 한번 도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리뷰 들어봤고요. 이번에 이지은 팀장님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삼화전기. 네, 이제 네.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삼화콘덴서 자회사로 잘 알려져 있고요. 뭐 최근에 뭐 12월 달부터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했었던 이유 자체는 이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를 이제 국내 최초 개발하고 양산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꾸준하게 이제 주가 상승이 이어져 오다가 1월 말부터 좀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는 제 생각엔 실적 공시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좀 투자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증가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이어졌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장이 마감되고 나서 드디어
드디어 지금 실적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우려와는 달리 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도보다 128%가 증가한 8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불안한 심리들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주당 배당금 역시 70원의 현금 배당가를 실시한다고 해서 이러한 불안감들은 지금 현재 이제 해소된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좀 제안해 드렸던 28,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앞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화 전기는 28,000원대까지 지속홀딩이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종목부터 공개해볼게요. 일단은 12종목은 제이콘텐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콘텐츠 업종이 최근에 이제 시장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콘텐츠 플러스 이제 엔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이제 콘텐츠 업종 대장이다라고 하면은 CJ E&M을 좀 많이 뽑았었는데 CJ 오쇼핑이랑 합병 이슈가 붙으면서 사실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도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업종의 대장을 좀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 자리를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그다음에 제이 콘텐트리 이러한 기업들이 좀 차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까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지금부터는 제이 콘텐트리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CJ E&M이랑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 싸다라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제이 콘텐트리 그러니까 JTBC 쪽에 대한 컨텐츠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능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좀 좋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드라마 쪽이 상대적으로 TVN 쪽보다는 많이 약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해 나가는 모습들이 충분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작품들이나 아니면은 드라마들이 상당히 이슈나 아니면은 이제 뭐 퀄리티적으로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모멘텀이거든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릴 때도 넷플릭스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아 쪽 진출을 하고 한국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걸 예정인데 지금 뭐 넷플릭스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원래는 이제 판권 쪽 사가지고 이제 진출을 하다가 그다음에 자체 재착을 하면서 이제 이익률이 높아지고 뭐 모멘텀이 상당히 좀 높아졌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 문화권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들어와서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콘텐츠들의 판권을 사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콘텐츠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제이 콘텐츠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준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원익 IPS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나쁘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하반기 그 D램 쪽 어쨌든 그 NAND나 D램 이쪽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괜찮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좀 뭐 전망치 그리고 이익 전망치를 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의 이슈보다는 어쨌든 쇼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격이 안정권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그 이재용 부회장 풀려난 다음에 바로 그 신규 투자 관련된 카드를 내놓은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관련된 모멘텀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다. 실질적으로 뭐 원익 IPS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300% 증가하면서 실적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중화권 쪽 디스플레이 그 이제 확장 장비 공급 이슈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가 좀 높긴 하지만 4만 5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3만 3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고 수익도 상당히 괜찮게 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두둥이들이 열심히 열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쪽에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데뷔를 해서 그러니까 그 판매 앨범 판매랑 그 다음에 이제 콘서트 수익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그 스트레이트 키즈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안착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중국 쪽은 이제 텐센트랑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올해 8월에 데뷔 예정이 되어 있는 아이돌 그룹, 이러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그 사실 그 기획사라고 하면 SM 그리고 YG 그리고 JYP는 사실 3대 기획사라고 해서 뭐 방송에서도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뭐 방송을 만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SM이랑 YG가 독보적으로 좀 좋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 격차를 확실히 좀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증권사에서도 뭐 시총 1조 이야기들을 하면서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이거 아마 2만 6천원짜리 리포트도 있을 텐데요.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충분히 2만 원은 한 차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목표가는 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위 종목은 모두 투어인데요. 그간 하나 투어를 지속적으로 좀 세일즈 아닌 세일즈를 했고 긍정적으로 좀 봤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면세점 쪽이 그렇게 많이 빠르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하나투어보다는 모두투어 쪽의 기관이나 뭐 외국인 수급이 훨씬 더 유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 그리고 상승률 자체가 모두투어가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업종 내 사실 뭐 여행 업종 여행사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탑픽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모두투어냐 하나투어냐 봤을 때 모두 함께 가는 모두투어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이슈가 확실히 돌아 나오면은 분명히 하나투어가 주가의 그 탄력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분명히 좀 모두투어가 좋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투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시는 것처럼 원화 강세랑 그 다음에 해외 여행 계획이 뭐 사상 최대를 뭐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외국인 수급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5만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적가 3만 5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예. 6위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6위는 진에어입니다. 사실 뭐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모두투어에서 여행 어디 갈지 패키지 여행 끊으셨으면 비행기는 어떤 걸 탈지 뭐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유여행 저가 패키지 자유여행으로 보신다라 하면은 저비용 항공을 많이 이제 뭐 택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지내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시초가 공략주로는 아마 제주항공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항공 말씀을 드리고 여기 라이브 타임에서는 지내어 어쨌든 저비용 항공에 대한 관심은 뭐 충분히 꾸준히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4분기 기준으로 작년 이제 흑자 전환한 그런 부분들이고 시장 컨센도 상회하는 실적을 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남아랑 그다음에 일본 요 근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대형 기재 투입이 예상보다 좋은 수익을 좀 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에어 수급 보시면 외국인 쪽 그리고 기관 쪽 꾸준하게 좀 매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흐름들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신고가를 지금 뭐 고가 부근이고 상장 이후에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항공보다는 조금 탄력도는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충분히 뭐 가져가셔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
경우에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2만 8천 원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봤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빼시고 제이콘텐트리를 넣으셨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김영철 팀장님의 오랜 관심 종목이시죠. 지금 매수 시점이 다시 왔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5위부터 1위 종목도 볼 거고요. 이번에는 이지은 팀장님 준비하신 종목 지금 함께 공개해볼게요. 네. 12 종목은 현대 로보틱스입니다. 뭐 이제 지난 13일 이제 현대 로보틱스는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하루 만에 주가가 7.65%가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이번 실적 부진의 이유는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현대 중공업 지분법 손실을 좀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4분기 지분법 평가 손실액은 약간 2,100억 원대로 좀 많은 손실액이 있었는데 이 반면에 이제 정유 부분은 전기 보수 종료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유가 상승으로 실적 상승을 견인하면서 조선 부분을 정유 부분 즉 이제 현대 오일뱅크가 효자 역할을 하면서 좀 메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1분기는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유 부분의 경우에는 좀 전기 보수가 종료됨에 따라서 생산량 증가 효과가 당분간 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유가 하락과 불안정한 구조적 환경으로 좀 로보틱스를 둘러싼 좀 환경은 좀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 영향으로 오일뱅크의 1분기 실적은 추정치를 하락할 가능성은 좀 계속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고 뭐 자회사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의미 있는 실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센티먼트는 좀 약화될 수도 있지만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현대오일뱅크의 좀 더 탄탄한 실적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는 점이 현재처럼 주가가 조정 시에 좀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차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네. 뭐 3월에 현대오일뱅크의 고배당 지급도 역시 예상되고 있고 뭐 현대오일뱅크의 상장 이전에 기업 가치가 다시 한번 재부각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목표가액 48만 원까지 지속해서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위 종목은 KT엔진입니다. 뭐 기재부에 따르면 1월 전자담배 판매량은 약 4억 개비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는 작년 4분기 기준에서 이제 전자담배 점유율이 6%에서 7%에 달했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약 8%에서 9%까지 좀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전자담배 흥행의 좀 중심에 있었던 이제 KT엔진 전자담배 핏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월 판매량이 약 4억 개비 중에 총 4억 개비 중에 1억 개비에 좀 달하고 있고요. 좀 이런 압도적인 좀 수요를 감안한다라면 생산량의 대부분이 좀 판매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전자담배 비중이 좀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게 있어 좀 가장 중요한 주가 핵심 지표가 바로 전자담배 점유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KT&G의 전자담배 생산 라인에서 월 판매량은 1억 개비 내외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두 개의 고속설비 생산 라인의 도입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을 한다라면 점유율은 좀 3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서 성장세가 가파르고 해외 법인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급격한 외형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올해 역시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주당 배당금 역시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어서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돼서 재차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 로보틱스와 같이 현재처럼 주가 조정 시에는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 다시 한번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반기에는 배당 매력과 생산 라인 도입에 따른 주가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8위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제가 매주 업데이트 드리는 종목인데요. 이제 현재 방영 중인 월화극, 수목극, 그리고 주말극 모두 시청률이 4%에서 6%대를 보이고 있어 현재 1분기 출발 라인업의 시청률은 전분기 대비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월화극 크로스의 경우에는 4.7%고요. 뭐 수목극, 마더 같은 경우는 4.2%, 주말극, 화요기는 5.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사의 주요 채널인 TVN과 OCN의 평균 시청률은 점진적으로 우상향 기조가 좀 뚜렷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는 좀 지상파와 직접 경쟁하는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영 중인 3개 작품 모두 곧이어서 3개 작품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1분기에는 6편 이상의 라인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전분기 같은 경우는 4편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분기는 30% 이상의 외형이 증가를 했고요. 수익성과 연결되는 시청률 측면에서도 5% 전후 시청률로 전분기 대비 크게 호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분기 라인업의 3분의 1 이상이
넷플릭스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1분기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맞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오늘 재차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의 9만 원까지 홀딩한 전략을 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 종목은 제이콘 텐트리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뭐 당사는 자회사 멀티플렉스 업체 메가박스를 운영하고 종합 편성 채널인 이제 JTBC의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계속해서 추천해 드렸는데 이는 제이콘 텐트리도 좀 유사한 구조로 성장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여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사는 지난 11월에 스튜디오 드래곤 상장과 좀 더불어서 주가가 같이 동반하여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실적은 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13일 실적 발표에 따라 주가가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곧바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올해부터 발생할 무형자산 상각 금액을 작년 4분기에 좀 미리 반영했기 때문인데 이 의미는 이제 올해에 이제 출시될 작품에 대한 감가 상각에 대한 부담감이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우려할 부분들이 아니고요. 뭐 자회사 메가박스의 경우에도 추석 이연 효과로 영화관 수익이 좀 양호했고요. 뭐 영화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공동 배급에 따른 티켓 매출이 560억 원이 좀 인식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125억 원을 기록하면 실적이 좀 같이 견인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올해 동사는 13개의 드라마 IP를 확보를 했고요. 판권 수익만 해더라도 이제 46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만 이제 두 개의 해외에서 동시에 상영될 예정이 있는 이제 사전 제작 드라마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작품 모두 넷플릭스에 선판매가 되거나 동시 방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에 따른 높은 판권 수익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2조 2천억 원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비해서 이제 제이콘텐트리의 드라마 부문의 가치는 4천억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과도한 저평가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형 판매 수익 증가와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상승에 따른 방송사업 가치 증가까지 같이 감안해 본다라면 충분히 앞으로 주가 상승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 이렇게 오늘 추천해 드리게 됐고요. 매수가액은 6,800원을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액은 7,8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위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뭐 작년도 다사다난은 했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한 리스크는 좀 적고 해외 수주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올해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 판단돼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네. 이제는 2017년을 저점으로 2018년도부터 회복 국면에 좀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의 올해 수주 계획은 약 2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대비 42%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미 공군이 진행 중인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인 이제 프로젝트 APT의 같은 경우는 1조 원, 그리고 우무 후송 헬기 등의 군수 사업에서는 4천억 원, 그리고 기체 부품에 1조 3천억 원의 수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수주가 성사될 경우에 달성 가능한 목표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주권 중에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APT인데 해당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정이 좀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4월에서 5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 있고 이 수주를 따내기만 한다면 7월에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 있어서 현재 수주 가능성이 높은 당사의 현 상황에서는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좀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당사가 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뭐 전체 구성원 4,100명 중에서 15%에 달하는 700여 명의 명을 연내 이제 좀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는 단기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부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좀 민수혈기 등과 같은 대형 개발 사업에 인력이 투입됐다라는 것은 당사에게 있어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과 좀 의지가 좀 많이 표출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인건비 부담감에 대한 불안감들을 이러한 기대감으로 좀 상쇄시켜서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주가 상승은 좀 이어질 거라 보고 있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6만 5천 원까지 홀딩한 전략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봤습니다. 제이콘텐트리가 겹쳐있다는 것도 특징적이었고요. 저희 이번에는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거고요. 2722님께서 유니크를 문의하셨는데 지금 봐드릴게요. 8,500원에 사셨고 비중 20%이십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이 종목은 김영철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일단은 뭐 유니크 같은 경우에 최근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매수가가 이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다라는 점이 이제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고, 시장 밀려 내려올 때 같이 뭐 밀려 내려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8,500원이면 뭐 거의 고가 수준에서 이제 뭐 매수를 한 부분들인데,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비중이 뭐 20%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보유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니크 지금 봐드렸고요.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73,600원에 잡으셨네요. 휴대전화 뒷번호 7103님께서 비중 30%인데 매도는 언제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지윤 팀장님. 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뭐 투자 라인업 중에 항상 중심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제 수익을 좀 실현 중에 계시네요. 네.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 9조 원, 영업이익 뭐 4조 4천억 으로 기록을 하면서 뭐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해서 실적이 좀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뭐 원달러가 최근에 이제 환율이 하락에 따른 이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낸드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4%가 상승하면서 이러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쇄시켜서 좀 좋은 실적을 좀 발표했던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사의 1분기 실적으로 환율 여건이 좋지 않아 그렇게 이번 1분기 실적은 좀 긍정적인 전망은 아니지만 좀 제품 가격의 상승세가 좀 지속되면서 이를 충분히 좀 상쇄시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제품 가격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우호적인 좀 환율 여건 속에서도 수익성 개선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좀 이어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한 8만 5천 원 선까지는 바라보시면서 지속적으로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K하이닉스까지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시각이 9시 30분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왔습니다.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볼게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싸 보이십니까? 네, 파트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이 파트론 같은 경우는 2017년은 실적이 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이 주요 고객사의 뭐 신규 휴대폰의 이 파트론의 제품이 생각보다 좀 늦게 채택이 좀 됐고요. 그리고 이 수율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수율이 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2017년 실적은 조금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2018년도는 실적이 이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수율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 홍채인식 일체형 카메라의 수율이 정상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전면 카메라의 이 수율 문제 해결에 따라서 MS 확보가 추가적으로 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고 이 2017년 3월부터 이제 신규 휴대폰이 주요 고객사의 신규 휴대폰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분기에는 온기로 전부 다 전면 카메라가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중저가형 모듈 사업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리 상당히 좀 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수 가격은 뭐 현재 가격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격은 11,500원, 손절 가격은 10,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파트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거든요.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5위 종목은 파라다이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썩 나이스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진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좀 뭐 어느 정도 파라다이스 시티 가가지고 어느 정도 좀 게임을 하고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바람이신가요? 네, 개인적인 뭐 바람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잘 꾸며놨다라는 그런 부분들 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 이쪽 중국인 VIP 쪽 부진이 지속적으로 이제 뭐 발목을 잡았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사드의 영향이 좀 컸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풀려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빠르게 반영을 했었던 게 이제 작년 9월부터 한 11월 때까지 그간 이제 주가의 눌림이 있었던 부분들을 빠르게 반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 4개월 이상 박스권으로 좀 갇혀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상단을 한 28,000원 놓고 본다라고 하고 하단을 2만원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 수준은 박스권 하단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올해는 영업이익 흑자에 대한 부분들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 28,000원대까지 만약에 여기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자리는 다시 한번 돌파해서 목표가 한 3만원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어쨌든 박스권 하단이 2만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네오팜이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뭐 이찬불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괜찮고 다른 화장품 기업들이 조금 뭐 부진한 가운데 이찬불이나 네오팜 이런 기업들은 좀 좋은데 네오팜 이찬불의 이제 뭐 자회사 합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이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토팜이라는 그 브랜드를 상당히 좀 많이 아실 텐데 그 이제 아토피가 있는 그 이제 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 브랜드 쪽으로 상당히 좀 인지도가 높은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나만 이제 좀 유명했었고 예전에 그게 이제 티몰 중국에 이제 티몰 들어갔을 때 그 모멘텀도 한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말고 이제 그 제품 라인업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 프리미엄을 조금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채널에 대한 확대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작년 말 한 3만원대에서 지금 49,000원대이니까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말씀드린 그런 모멘텀이랑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만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KG인시스인데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PG 사업자, 그러니까 페이먼트 게이트 이쪽 그 사업자로는 상당히 좀 뭐 브랜드 인지도가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거래 자체들 온라인 거래들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산업 구조 속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프리미엄을 좀 받을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었던 게 KG 로지스가 있었는데 요거를 매각을 하면서 그간 이제 좀 할인 요인이 좀 제거가 됐다라는 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할인 요인은 제거가 됐고 본업 자체가 시장 성장 사이클 속에 들어가 있고 시장 지위 1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2월 13일 날 실적 발표했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고가 한 13%까지 올라왔다가 차익 실현이 좀 가파르게 나오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지금 뭐 2만 원대 언더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를 해 보아도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2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손절가는 19,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 종목은 포스코 킴텍인데요. 사실 전기차 관련된 종목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삼화콘덴서랑 그다음에 포스코 캠텍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삼화콘덴서도 좋은 흐름 뭐 지속적으로 좀 보여줬고 포스코 캠텍도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52,000원대까지 찍었다가 시장 조정과 함께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반등 시그널을 좀 보여주니까 확실히 전기차 섹터 쪽으로는 수급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제장에 사실 코스모 화학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보적으로 진짜 뭐 다른 여타 섹터랑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강하게 한 12%인가요? 장중에 그 정도로 이제 상승을 했고 마감은 11.9%인데 이쪽으로는 분명히 매수세가, 대기 매수세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도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 이틀 연속 매수가 확실히 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안정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 섹터로는 분명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수급적인 측면이고요. 그러면 왜 뭐 흔히 말하는 메이저 수급들이 왜 매수를 하느냐? 결국에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쪽 그 음극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뭐 매력적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신고가가 52,000원대인데 뭐 충분히 무난하게 넘길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65,000원대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4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위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오늘 조금 뭐 장 초반 움직임이 나타나서 한 4% 정도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지금 한 2.3%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사실 이것도 미세먼지, 과거에는 미세먼지 테마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린앤사이언스, 그 다음에 오공, 그 다음에 뭐 웰크론인가요? 몇 개의 기업들이 이제 미세먼지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테마성은 아니고 분명히 확실히 성장하는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전제품도 예전에는 없었던 가전제품들이 뭐 예전에 냉장고, 세탁기, TV 딱 이 정도였는데 뭐 신혼 요즘에 혼수 가구들을 하시는 분들도 스타일러, 그 다음에 건조기, 그 다음에 거기에 공기청정기 이 정도는 그 뭐 친구들이 선물을 해주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혼수 그 이제 신혼 뭐 가정집에 이제 신규로 이제 뭐 사는 그런 이제 뭐 품목에 거의 리스트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거는 장기적인 트렌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필터 쪽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좀 증가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크린앤사이언스 충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국내 1위 필터 기업이고 그 다음에 평균 가격이 좀 그 필터 단가 상승하면서 제품 믹스도 충분히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2만원, 손절가는 1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는 지금도 수익을 50%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도 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1위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지훈 팀장님 5위 종목 지금 볼까요? 네, 5위 종목은 테스입니다. 이제 테스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이었죠. 이제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좀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역으로 이제 전방 산업 성장에 따른 장비 투자 확대로 이제 매출과 수익이 개선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역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스의 경우는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18년도 설비 투자를 위한 장비 발주가 지난 12월부터 시작되면서 상반기 중으로 신규 수준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DRAM 설비 투자가 확대되는 반면에 이제 3D 낸드 설비 투자는 다소 좀 지연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다른 고객사의 낸드 설비 투자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앞당겨질 전망이 있으면서 하반기 실적 둔화 폭도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 1분기 예상 매출액은 약 918억 원으로 좀 당초 예상했던 실적보다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DRAM 설비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앞당겨지면서 발주가 당초 예상대보다 많아졌기 때문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올해 메모리 업체 메모리 설비 투자 규모는 약 37조 원으로서 전년 대비 24%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관련 업체인 테스와 같은 장비 업체들의 성장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한 이제 당사 같은 경우 KRX 지수 편입은 좀 주식 수급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 2기 반도체 생산 라인 설비 투자 검토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2009년도까지 테스의 성장 동력은 좀 확보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포함해서 실적 개선폭은 크진 않더라도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액은 5만 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종목은 한국 콜마입니다. 제가 앞으로 추천해드릴 3위 종목
또 이제 화장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우선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1년간 화장품 주가는 좀 코스피 수익률을 대비 좀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가장 큰 고객이었던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좀 면세점을 비롯한 원브랜드 샵 채널의 화장품 매출액이 감소했던 한 해였었죠. 예, 이제 하지만 지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에 이제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이 다시 판매가 재개되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매출의 기여도가 좀 높아지면서 실적이 좀 개선돼 준다라면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좀 가능한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를 연달아 추천해 드리게 됐습니다. 뭐 한국콜마의 경우는 지난 14일 날 뭐 작년 4분기 실적 부진 소식과 함께 하루 만에 좀 9% 이상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서는 이제 국내 법인의 인건비 증가와 이제 제약 신공장의 경우는 이제 생산 대비 순수 양품 생산률이라고 해서 이제 수율인데 이 수율이 좀 낮았던 부분들 그리고 북경 법인의 재고 폐기 손실이 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이제 중국 생산 차질로 매출이 부진하였지만 올해는 좀 현지 법인 생산 물량이 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함에 따라서 중국 법인 매출액은 약 38%대 증가를 전망하고 있어 뭐 국내 법인의 주요 고객사들의 이제 브랜드 샵의 좀 실적 개선은 뭐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라 좀 서서히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실적 좀 잊으시고 올한해 실적 개선에 좀 더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콜마가 이제 한국콜마를 주체로 현재 CJ 헬스케어를 좀 인수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조만간 2월 달 중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좀 확정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당사가 CJ 헬스케어를 인수하게 된다라면 뭐 한국콜마는 성장 모멘텀은 당분간 해외 화장품보다는 좀 더 제약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신규 성장 모멘텀과 좀 기대감들이 반영되어 주가 상승이 좀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9%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뭐 CJ 헬스케어 인수 소식 이런 소식들이 좀 기대감들이 더해주기만 한다라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 시점에 매수 타이밍으로 좀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액은 93,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이제 이어서 화장품 주인 코스맥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사의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좀 부합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뭐 내수 시장은 좀 부진했지만 해외 법인 성장으로 이제 10% 이상의 외형 성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화장품 내수 매출액은 작년 3분기 연속하여 좀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번 매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중국 법인은 이제 현지 회사의 이제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좀 분기 합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좀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법인 역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신규 고객 확대로 미국 법인 매출액도 2분기 연속 좀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보호 무역주의로 인해서 코스맥스가 좀 먼저 투자한 해외 현지 법인의 성장성은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사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로 글로벌 생산기지를 좀 구축을 했고요. 뭐 세계 각국의 로컬 고객사들을 좀 영입을 하면서 높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외형 성장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내수시장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좀 주가 모멘텀으로 좀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법인의 성장 역시 얼마만큼의 매출이 더 증대될 것으로 증대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뭐 여전히 매수 의견을 좀 유지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 제안해드렸던 목표가액 15만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뭐 제가 지난주에도 최초로 이제 처음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이번 달 25일이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이제 MWC에서 갤럭시 S9이 최초로 공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다음 달 초에 예약 판매를 시작으로 뭐 3월 중순경으로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갤럭시 S9의 핵심 부품인 듀얼 카메라든지 그리고 SLP 기판을 모두 공급하는 삼성전기에 좀 큰 수혜가 예상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내리게 됐고요. 뭐 갤럭시 S9의 경우에는 카메라 기능이 강화된 점이 좀 당사에게 호재로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현재 S9의 경쟁작이 없는 점과 그리고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 X의 부진 등의 이유로 현재 낮은 기대치 대비 좀 예상의 판매 호조세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또한 갤럭시 시리즈의 경우는 이제 2년마다 갤럭시 S 홀수 시리즈 교체 주기가 의외의 변수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어서 우려와 달리 좀 판매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어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뭐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이제 필수 장치 이제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데 이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뭐 MLCC와 같은 경우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좀 수동 부품인데 스마트폰 한 대에 약 8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MLCC가 들어가기 때문에 핵심 부품 역할을 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MLCC의 최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 삼성전기에게 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러한 이슈 역시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액 12만 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위 종목이요. 1위 종목은 티슈진입니다. 이제 뭐 티슈진 역시 뭐 무릎 골관절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호사를 개발한 업체로 좀 잘 알려져 있고요. 뭐 오늘 역시 좀 주가가 좀 같이 좀 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당사는 상반기에 진행 예정인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미국 삼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도 뭐 충분히 매수하시기 매력적인 가격대가 형성했다고 판단돼서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뭐 당사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국내 출시 이후에 좀 국내 판매량 호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뭐 5월에서 6월 중으로 이제 미국 삼성을 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는 뭐 전체 노인 인구의 약 40%가 걸리는 질환이지만 이제 효과적인 치료제가 뭐 좀 마땅히 없어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4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 관절염 치료제 인보호사의 파이프라인 가치는 좀 신규 시장을 좀 창출한다라면 최대 4조 7천억 원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삼성 추이에 따라서 좀 주가 상승이 좀 따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보사 같은 경우는 코오롱 그룹이 좀 사활을 건 핵심 프로젝트로 잘 알려져 있고요. 뭐 개발 기간만 뭐 19년에 달할 정도로 많은 시간과 좀 돈이 좀 투자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 좀 부진한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었죠. 그리고 일본 기술 수출이 좀 무산됐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뭐 이는 글로벌 임상 3상 추진 여부와는 좀 무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좀 더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좀 좋은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오늘 1위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1차 목표가액은 5만 5천 원을 먼저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 팀장님이 지난주에 신규로 주신 티슈진 오늘도 넘버원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10% 이상 수익이 나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10종목씩을 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먼트의 김영철 팀장, 유한타 증권의 이지훈 FA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쉬어가는데요. 코스닥은 장중 상승 전환이 됐다가 지금 다시 하락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매수 주체는 양시장 모두 개인만 잡히고 있고요. 시장 흐름은 끝까지 잘 보셔야겠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